과야흐로 가을은 남자의 계절. 언제부턴가 남성들을 칭할 때 우리는 꽃미남, 꽃중년 등으로 단어 앞에 꽃이란 수식어를 하나씩 덧붙여왔습니다. 아마도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적 영향도 있겠지만 브라운관의 미남 스타들도 대거 한몫한 탓 아닐까요? 최근 5년간 남성 뷰티 시장의 매출은 10배가 증가했고 연 10%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성의 상징은 강인함과 근육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멋과 미를 동시에 잇는 시대, 지금은 그루밍 2.0 시대. 행복의 주체가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적극적인 자기관리에 나선 2013년 대한민국 대표 그루밍족, 그들의 취향과 트렌드를 찾아 함께 떠나가 보겠습니다. 이 안정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가꾸는데 더 이상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요즘 남성들. 그들은 뷰티에서 패션에 이르기까지 노모 엉클, 노무족이라고 불릴 만큼 더 이상 아저씨이기를 거부하는데요. 앞서가는 남성의 패션부터 이제는 더 이상 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남자의 악세사리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하고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영국 남성 패션지인 R&A가 창간된 2006년, 다소 생소한 그루밍은 여성의 뷰티에 대체되는 남성용으로 그루밍이란 단어가 시작되었는데요. 남자들이 자신의 외모를 굉장히 예쁘게 가꾸려는 노력들, 그러니까 예를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발소를 가지 않고 미용실을 가는 행동들도 그루밍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런 화장품 같은 걸 쓰지 않으시다가 비비크림을 사용하시는 남자들도 그루밍이고, 또 패션에 좀 더 신경 쓰는 것도 그루밙이고, 이 그루밍의 의미는 조금 확대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남에 위치한 이곳은 그루밍족들이 흔히 찾는 남성 전문 헤어샵이라고 합니다. 왠지 클럽 분위기가 나는 경쾌한 음악부터 마치 이곳이 클럽인지 카페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루밍족의 대표적인 예로 남성들이 더 이상 이발소가 아닌 헤어샵을 찾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가을 유행할 최신 남성 헤어스타일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하는 스타일은 투블럭 헤어스타일이라고 해서 옆과 뒷부분을 짧게 쳐올리면서 이렇게 좀 뭔가 강인한 남성다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질하기 쉬우면서도 자기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나타낼 수 있을 때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서 이제 한층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밋밋하고 단순했던 과거 남성들의 헤어스타일. 여러분들은 과연 남성 헤어스타일에 대해 몇 가지나 알고 계신가요? 저도 같은 남자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올 가을 남성 헤어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요즘은 되게 클래식한 스타일이 유행인데요. 클래식한 스타일이라고 하면 머리가 언뜻 보면 약간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가르마를 살짝 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딱 그어서 확실하게 뭔가 딱딱 규격으로 나누어진 그런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블럭 컷이라든지 혹은 가르마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앞머리를 뒤로 올백으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좀 뭔가 수트에 어울리는, 수트와 이런 타이나 이런 격식 있는 스타일에 어울리는 이런 클래식한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션 스타일의 첫 단계, 헤어. 다른 곳도 많은데 굳이 남성 전용 헤어샵을 찾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저도 예전에는 그 남녀 같이 하는 데에서 많이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 남성 전용으로 오니까 훨씬 여성들 눈치라기보다도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전문적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더 잘 이렇게 마음에 들게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남성 전용 헤어샵답게 다양한 아이템에서부터 내부 인테리어도 딱딱한 이발소와 달리
고급스럽고 깔끔한 게 남심을 잡기에 충분해 보이는데요. 저희 샵은 주로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제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그 연령층 중에서 이제 30, 40대 고객님들을 주로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들,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삼촌, 그리고 오빠까지.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남성들의 그런 커리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남자 헤어만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성 전용이라 해서 남성만 입장하는 건 아니겠죠? 고객뿐 아니라 함께 온 가족과 일행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는 스타일을 이제 리젠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제 앞머리 이렇게 올리면서 뭔가 이제 자신감 있고 당당한 스타일로 연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약간 얼굴에 살이 약간 없으신 편이라서 많이 없진 않고 약간 없으신 편이라서 약간 좀 풍성하게 볼륨을 약간 풍성하게 하고 근데 옆에는 약간 뜨세요. 그래서 살짝 눌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샤프한 느낌으로 그래서 진짜 무슨 사업을 해도 다 잘 되게 그런 스타일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취향과 장단을 분석해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최적의 컨셉을 찾아주는 곳이 남성 전문 헤어샵의 인기 비결이라고 합니다. 헤어샵이라 해서 단순히 헤어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눈썹 정리로 시작해 헤어라인 다듬기, 또 남성 아이라인까지 관리해준다고 하니 정말 여성 뷰티샵 못지않은데요. 남자들은 그 눈썹을 잘 그 다듬진 않거든요. 근데 서비스 받으니까 깔끔하고 또 이발만큼 또 눈썹도 또 남들이 이렇게 보기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깔끔하게 보여서 좋고 또 서비스를 해주시니까 좋네요. 미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꼼꼼한 자기관리에서 탄생됨을 알 수 있는데요. 남성 전문 헤어샵이 있다면 남성 뷰티 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남성 전문 피부샵이 있습니다. 남성들만을 위한 뷰티 미용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남성 전용 뷰티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일명 그루밍샵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남자분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열정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일 텐데, 자, 어떤 분들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피부 체형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저하고 같이 만나보시죠.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피부 관리가 남성도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신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남자라고 해서 뽀얀 피부를 마다할 리는 없겠죠? 과거 5년 전쯤에는 이제 주로 고객층이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5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40대. 과거에는 남성분들이 전부 운동에만 너무 치우쳤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데. 근데 이제는 그 운동만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이렇게 에스테틱적으로 관리와 운동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40대 중년층이 오히려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곳은 스킨케어와 발 마사지에서 스포츠 마사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되고 옛날처럼 뭐 어떤 부를 위해서 배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남자도 여자 못지않게 어떤 그 피부 관리부터 해서 몸매, 얼굴 뭐 모든 걸 다 관리를 하고 제 자신을 업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상품화를 한다 하면 좋게 만들어서 보기 좋은 떡도 먹기 좋다는 식으로 잘 해놓으면 뭐 저한테 손해가는 일은 없으니까 일단 그게 제일 목적인 것 같거든요. 네. 최동현 씨도 상담 후 직접 자신의 피부에 맞는 관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대한민국 남성 피부의 특징은 음주와 흡연의 영향으로 많이 건조하고 칙칙한 게 대부분이라는데요. 수분 공급과 재생 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상시 남성분들의 나쁜 습관이 우리의 몸을 망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 골반이 제일 많이 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뒷 호주머니에 왜 지갑 놓고 다니는 그렇죠. 명함지. 예. 딱 앉게 되면 엉덩이가 예. 이렇게 바로 앉아야 되지만 이렇게 뼈 자체가 그렇죠. 들려버리게 되죠. 네. 그러면 인체 중심부인 골반이 있는데 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골반 위에는 척추가 있거든요. 예. 그 척추가 그냥 나무 또막처럼 하나로만 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디 연결이 돼 있죠. 예. 틀어지게 되면 걔도 같이 측만으로 틀어지게 되고 목까지 두상도 길게 오게 되면 두상까지 생각을 하면 두상도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조각들이 하나하나가 맞춰져 있어요. 그걸 잡고 있는 건 근육. 근육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일 인체 중심부인 골반이 틀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생활을 하면서 변형이 온 거죠. 20, 30대들은 주로 꽃미남이라든지 비대칭, 얼굴 윤곽 축소와 같은 외모 쪽에 관심을 가지며 중년층은 그동안 살면서 지쳐왔던 몸을 풀어주고 재생해주는 관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피부 관리를 받은 최동현 씨, 어떻게 광채가 좀 나는 것 같나요? 제가 지금 대략 한 뭐 50분에 1시간 정도 이제 관리를 받고 나왔는데 일단 우리 40대 중반의 이 신사분들, 우리 중년분들 그냥 피부 관리를 받는다 이런 생각에 좀 겁내지 마시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피로가 풀려요. 힐링이 됩니다. 그냥 편하게 피로를 푼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자연스럽게 관리도 되고 뭐 피부부터 체형까지 관리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중년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냥 편하게 와서 편하게 피로 풀고 스트레스 풀고 그 느낌에서 플러스해서 어떤 뷰티적인 측면까지 좀 보완이 된다는 생각에서 전혀 부담 안 갖고 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 진짜 이제 신사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면 조금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에너지를 좀 투자해서 이런 관리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뷰티뿐 아니라 패션에 있어서도 남성들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이 가장 즐겨 찾는다는 백화점 내 한 편집샵입니다. 편집샵이란 용어 자체가 다소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젊은 고객층은 10대부터 그다음에 많게는 50대, 60대까지 찾으시고요. 가장 경제력이 있는 지금 이제 연령층이 40대인데요. 40대 남자분들이 요즘에 남성 패션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더 다른 이제 브랜드와 다른 옷을 이제 입고 싶어서 저희 매장에 많이 들리시고요. 주로 찾으시는 거 이제 자켓, 코트류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그루밍족들은 더 이상 브랜드마다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접할 수 있어 편집샵은 유명 백화점을 시작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에 40대들을 만나보시면 외모가 굉장히 젊어졌고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젊어졌습니다. 저희는 철없는 40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40대들의 어떤 성향들, 소비 성향들이 그 전에 20대, 30대 때의 어떤 행동들이 뒤로 밀려오면서 이 어떤 사람들의 소비력과 그리고 소비하고자 하는 그 소비 의욕들이 합쳐지면서 이들이 남성 중에서는 가장 큰 소비 욕망을 표출하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온라인 쇼핑 실태에 의하면 40대가 방문 횟수 대비 구매 비율 10회당 3회로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남녀 성비에서도 방문 횟수 대비 구매율도 의외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부담 우리나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데요. 일본에선 이미 2, 3년 전 40대 남성을 지칭한 아라포 또는 레용족이란 다양한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40대 남성 소비 주력층에 대한 국가적 관심 대상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업계 주요 소비층이 40대 중년 남성층인 만큼 올 가을 패션 업계에도 남성 패션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편집샵을 찾은 멋쟁이 40대 고객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40대의 개념이 예전과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40대라고 하면은 아저씨, 늙은 아저씨라는 개념이 많았는데 요즘 TV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종신 씨나 예능에서 활약하는 많은 분들이 전부 다 40대고요. 예전의 40대가 지금 30대 같은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건강식품에 더 관심을 가져왔던 중년 남성들. 그들이 점차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꾸밀 줄 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쩜 한층 더 젊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세계적으로 남성 패션 시장하면 이태리 피터 워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기혼 남성 중에 아내보다 패션에 관심이 더 많은 멋쟁이 남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2013년 대한민국 세계 패셔니스타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그야말로 자타공인 패셔니스타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당당한 꽃중년의 위상을 드높인 전정욱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멋진 중년의 품격, 그가 추구하는 패션과 멋은 어떤 것인지 그가 즐겨 찾는다는 한 매장을 찾았습니다. 일단 오늘 고른 거는 그 얇은 소재의 머플러입니다. 요즘 같은 간절기에는 재킷하고 셔츠만 입기에는 살짝 쌀쌀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안에 얇은 소재의 머플러를 하나 해줌으로 인해서 그 따뜻해 보일 수 있는, 그 다음에 한결 더 멋스러워 보일 수 있는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죠. 이곳은 슈트 멋쟁이들만 찾는다는 국내 최초 이태리 남성복 전문 맞춤 매장입니다. 그는 특별한 행사나 외부인을 만날 때 이곳에서 슈트에서부터 캐주얼까지 꼭 맞춤을 한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고가일 것 같은 제품들. 과연 그는 얼마나 이곳을 자주 방문할까요? 정기적으로 이런 오더페어 행사가 있을 때 늘상 방문을 하는 편이고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오더페어가 있지 않을 때도 그 집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가끔 들려서 그 이 매장의 스태프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차도 마시고 가곤 합니다. 이곳의 최대 장점은 전문 테일러들과 상의 후 자신의 직업과 취향을 고려해 자신에게 최적의 맞춤 의상이 가능한 점입니다. 전정욱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옷을 이제 잘 입기를 원하시는 분들, 뭐 사회 초년생도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옷을 좀 입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롤모델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워낙 충실하게 잘 지키시고 더불어 그 옷을 이미 잘 입고 계신 분들 혹은 멋을 잘 추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는 전정욱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무척 일관되십니다. 캐주얼을 입으시거나 포멀을 입으셔도 그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 좋은 교본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테일러도 인정한 패셔니스타 전정욱 씨. 전정욱 씨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더 유명한 화제의 인물인데요. 하루 방문자 2천여 명이 넘는 파워블로거이기도 합니다. 2008년 블로그를 시작해 이듬해 연속 파워블로그로 바로 선정되면서 패션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제가 필요한 제품들을 인터넷에서 서칭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제품들이 많이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소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저처럼 필요한 물건들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품을 소개하고 그 제품을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블로그를 보여준다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일반인으로 전문가 못지않은
구두, 시계 등 해박한 패션 지식과 세련된 취향으로 많은 블로거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은 어떤 직장이며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매일같이 생활을 하는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TPO에 맞는 복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멋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굉장히 요즘은 많이들 얘기를 하죠. 뭐 time, place, occasion 해서 그 TPO에 맞는 복장을 하는 사람이 가장 멋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패션에 민감한 남성을 두고 사치스럽다 말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멋과 개성을 중시하되 결코 변함없는 멋을 추구하는 남다른 패션 철학이 있기에 그것이 파워블로그이자 그를 중년의 패셔니스타로 이끈 비결이 아닐까요? 이들은 68년부터 74년 정도에 태어난 세대들이 많고요. 또 90년대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열광적으로 굉장히 어떤 소비 문화, 소비에 열광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최초의 그 상업화된 어떤 문화 향유를 경험해본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문화 향유에 대한 욕망이 있고요. 또 그것들이 소비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소비하는 품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시 문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이 고가의 1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어떤 품목의 한 20%를 40대 남자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매력을 가지고 또 문화에 대한 의지가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어떤 취미 활동과 관련된 영역이고요. 등산을 한다거나 캠핑을 간다거나 어떤 자기를 위한 투자에 대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머니머니에도 외모에 대한 투자입니다. 남성 그루밍 시장의 가장 큰 손이 아마 40대 남성일 것 같고요. 그 자신의 그 30대와 그 젊은 시절의 어떤 외모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는 느낌 그리고 더 이상 나이 들지 않으려는 어떤 소비들이 폭발하면서 이 남성 소비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미중년, 나이스 중년을 거부한 40대 노무족들이 특히나 즐겨 찾는 편집샵 중 하나인데요. 요즘은 빈티지와 클래식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아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 둘러봤는데 옷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스타일도 여러 가지 스타일들의 옷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구성으로 지금 옷들이 진전이 돼 어떤 걸 주로 파시나요? 저희는 기획에서부터 제작 판매까지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 국내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직장 다니고 할 때는 좀 딱딱한 정장이라든가 딱 생각나는 그 여의도 패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캐주얼하면서도 젊은 느낌이지만 그 일할 때 입을 수 있는 단정한 느낌까지 같이 갖춘 의상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매장 얘기를 듣기로는 20대부터 4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보통 20대 분들은 젊은 층의 의류 브랜드, 혹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입는 브랜드를 나눠서 가기 마련인데 그런 걸 떠나서 각기 다른 연령대 분들이 이렇게 이 매장을 찾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디자인이 정형화되지 않은 이미지로 독특한 디자인들이 많아서 손님들이 좀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의 최대 장점은 편안함. 그래서 최근 직장인 내 남성 의상도 변화의 붐이 일고 있는데요. 노타이 셔츠, 즉 딱딱하고 정형화된 복장이 아닌 멋과 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요즘은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 40대, 50대 나이 많으신 중년 남성분들도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옷도 되게 잘 입으세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관련된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신사의 네. 품격이라고.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중년 신사분들 덕분에
업계가 좀 호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아저씨보다 조금 더 꽃중년이라는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40대 분들도 거의 자기를 꾸미는 데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예전에 그 와이프나 저기 어머니를 이제 나이가 먹어서도 같이 이제 백화점 같은 데를 가서 같이 옷을 골랐다면 이제 이제는 자기가 이제 자기 개성을 찾아가고 자기를 좀 더 꾸며줄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생활 자체가 이제 두각되면서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젊은 층 못지않은 중년 남성들의 패션 열기. 단지 유행을 쫓는 게 아닌 자신만의 스타일 찾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패션에 관심은 있지만 몰라서 실천을 못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최동현 씨가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최초 세계적인 블랙무드를 인정받고 패션 디자인 어워드에서 다양한 수상 경력을 지닌 남성복 전문 디자이너 강동준 디자이너. 그에게 패션 노하우를 잠시 배워볼까요? 자, 저희가 오늘 찾아뵌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즘 참 보면 중년 남성분들, 멋진 중년 남성분들이 되기 위해서 옷을 고를 때 그게 좀 수월하려면 어떤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듣긴 하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보통 옷을 잘 입는 나라라는 곳은 노인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옷을 잘 입는다 하면 그분 나라는 꼭 어떻게 보면 패션 캐피탈 같은 곳인데, 이유인즉슨 어렸을 때부터 옷 입는 거에 대한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색깔이 뭔지, 본인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뭔지, 스타일이 뭔지, 이런 걸 다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입어보면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걸 입었을 때 이렇게 변하는구나, 아니면 이걸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되는 거를 좀 깨달으시면 되는데, 그거 자체에 좀 약간 어색함을 느끼시는 거죠. 근데 보통 어색한 것만 넘어서면은 더 훨씬 더 재밌고 본인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색한 그것만 딱 넘어서면 된다고 디자이너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분들이 패션이 점점 젊어지고 점점 세련돼지는 거에 대해서 디자이너 선생님의 어떤 견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한 현상이고, 솔직히 이제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꾸며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우리나라가 좀 더 개성화되고, 그리고 좀 더 패션에 대한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의 단계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 여기 제가 찾던 곳입니다. 이게 지금 남자 용품들, 남성분들이 뭐 이게 꾸밀 수 있는 액세서리, 구두, 이런 옷들이 지금 유니크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딱 봐도 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인 이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거 잠깐 촬영 접고 저 좀 돌아볼게요. 잠깐만. 이곳은 남성들의 의상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 전문 편집샵인데요. 남성들의 액세서리 뭐가 있을까요? 액세서리가 여성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면 오산. 패션의 마무리는 뭐니 뭐니 해도 구두겠죠. 그 외에 타이핀, 패션 시계까지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해 남성의 권위와 패션, 디테일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방이 되게 특이합니다. 지금 제가 사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카누용 백팩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수 처리가 되는 신소재가 많이 나왔는데, 이 100년 전에 신소재가 없었을 때는 이게 그 당시에 실용적인 소재였다고 하네요. 이게 방수가 되는. 이거 가방이, 이거 보세요. 약간 투박한 듯 하면서도 되게 세련됐어요. 이거 한번 매봐야겠는데.
네, 어떤가요, 여러분? 뒷모습. 당장 뭐 카누를 제가 저으러 가도 될 것 같고, 아니 그런 뭐 굉장히 뭔가 약간 유럽 느낌도 나면서 뭔가 되게 할 수 없는 세련됨이 가방에서 묻어나서 들어오자마자 사실 이게 눈에 띄었는데, 100년 전에 이런 스타일의 카누용 백팩이 등장을 했고, 이게 방수가 되는 그 당시에는 신소재였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것도 다시 한번 걸어놓고. 이게 높네요. 네. 여기 일단 놓고 사장님께서 뭐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들만 가방에 집착한다고 할 수 있나요? 남성들을 위한 가방에도 가죽에서 천 소재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너무나 걱정돼야 하는 아이템이죠, 사실. 구두. 이 패션의 마무리는 정말 구두라고 하잖아요. 시작은 속옷이고. 참 신발 하나 잘못 골라서 우리 특히 중년 남성분들은 정말 신발 고르기 어렵잖아요. 옷 잘 입어놓고 마지막에 신발 하나 잘못 골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제 스타일입니다. 보드화들. 예, 제 스타일.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격식을 갖춘 신발들. 사실 제가 오늘 신은 신발도 약간 그런 느낌의 신발인데, 제가 입은 의상에 맞게 신발 한번 골라보자면,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단화 보드화. 제가 요거 한번 실어볼게요. 네. 요거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요거를 풀고. 이게 신발이 약간 가죽이고 그래서 무거울 줄 알았는데 신어봤더니 전혀 무겁지 않고 굉장히 가볍고요. 착용감도 굉장히 좋네요. 오늘 의상과도 어느 정도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는 최동현 씨. 의상과 액세서리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니 정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실감나는 듯하네요. 참 예전에는 남자가 액세서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취급이 됐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굉장히 안 그래요. 남자분들도 액세서리 많이 하시고 엄청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것들을 파는 어떤 매장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판매하는 현진 매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좀 더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자고 하면, 저희는 오래된 역사와 그런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들을 발굴해서 다른 곳과 차별화 2개 판매를 하는 그런 편집 매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그렇게 여러 가지 수입할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런 좀 약간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제품들을 수입하셨던 계기가 있으셨나요? 일단 본인의 취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런 품목들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브랜드보다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보다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뒤에 배경 이야기 스토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보통 역사가 짧으면 100년, 길게는 150년, 200년까지 된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물건을 그냥 단순히 구매를 했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함께 샀었던 거죠. 또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싶었고요.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레옹족이라 불리는 다양한 패션 신조어가 생성될 정도로 이미 남성 패션에 있어서 앞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차 이런 문화가 수입되면서 특히나 중년에 있어서는 한층 더 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사실 남자가 뭐 액세서리, 구두든 뭐 그게 벨트가 됐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한다는 자체가 좀 어색하고 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끄러운 일 같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어떻게 소비자분들이 특히나 뭐 남성분들, 그중에서도 중년 남성분들도 많이 좀 적극적이신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드러내면
좀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구두랑 가방 종류들이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특히나 구두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러 오시는 고객분들이 연령도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뭐 가죽이라든지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밑창까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편이더라고요.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40대. 직장 내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버티던 시대는 가고 점차 자신의 개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데 발현되면서 앞선 여성의 패션을 바짝 추격해오고 있는데요. 멋진 중년의 품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패션 아이템은 뭘까요? 요즘은 정장을 구입하면서 셔츠까지 같이 구입하는 남성들이 굉장히 드물다고 하네요. 그만큼 멋과 개성이 다양해져서 예전에는 없던 셔츠 전문 매장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데요. 자, 평범남과 훈남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셔츠를 입어야 훈남이 될 수 있는지 저와 같이 그 노하우를 배우러 가보시죠. 이곳은 셔츠만을 전문적으로 맞춤 제작 판매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셔츠 전문 매장이네. 저기 딱 봐도 지금 셔츠들이 많고 셔츠의 어떤 기본 원단인 것 같아요. 일단 좀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셔츠를 만드는 원단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이거 셔츠 만드는 어디 공장이나 작업실에만 있을 줄 알았더니 매장에 직접 보시라고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셨네요.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 체크.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몇 번 입었었는데 촬영하면서도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셔츠가 완성이 되게 직접 확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매장에 왔는데 원단도 볼 수 있고. 네,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매장이 아니어도 백화점, 심지어 마트에서도 흔히 구매할 수 있는 와이셔츠. 과연 어떻게 맞춤을 한다는 걸까요? 네, 대표님 들어와서 보니까 이 정말 수많은 셔츠와 뭐 셔츠에 들어가는 기본 원단부터 해서 아주 셔츠를 만드는 데서 아주 작은 박물관 같은 느낌도 저는 네.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많은 게 있을 텐데 굳이 남성복 중에서도 또 특히나 셔츠를 맞춤으로 만드는 전문점을 만드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남성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일단 셔츠로 출발하거든요. 왜냐면은 나이가 점점 먹음으로써 자켓이나 그 다음에 뭐 정장을 입을 때 가장 제일 중요한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셔츠라고 생각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외국에 여행을 나갔다가 이태리에서 무슨 이렇게 작은 아주 조그만 규모의 그냥 셔츠 전문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생각한 게 이렇게 소규모의 셔츠샵도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액세서리 샵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쪽 사업에 한번 발을 놓게 됐습니다. 네. 셔츠 전문 매장의 장점은 자신에게 맞는 원단을 본인이 직접 대보고 고르고 기존 기성복에 맞지 않는 부분까지 체형에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옷깃이죠, 이 칼라. 이거가 이 사이즈나 혹은 이 형태별로 다 다른 게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네요. 이게 맞춤 셔츠다 보니까 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 옷깃까지도 다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다양하게. 밑에 보면은 이 손목이잖아요, 손목. 컵스. 네, 그게 정확한 용어인데. 요것도 모양별로 손목의 어떤 자기 형태에 맞게 자기가 편한 상태로 맞출 수 있게 여러 종류가 이렇게 이미 샘플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원단도 그랬는데 손님들이 직접 오셔서
단순히 뭐 책자라든가 이런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원단을 보고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샘플들을 보고 결정할 수가 있어서 좀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일단 와서 자기 좀 스타일에 맞는 걸 찾기가 좀 용이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요 이니셜이 있는데 여기 셔츠 손목 같은데 자기 이니셜을 새긴다던가 이게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라든가 혹은 뭐 여자친구 이름이라든가 뭐 옷을 맞춘 날짜라든가 그런 걸 새길 수 있는 또 자기만의 진짜 나만의 옷이다라는 느낌이 더 선명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다양한 옷깃과 소매 모양에서 단추 하나까지 직접 고르는 재미가 있어 취향과 체형,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매장을 찾은 손님, 한창 치수를 재고 있는데요. 그런데 셔츠 한 장 구입하는데 좀 번거롭지 않나 하는 기분도 드는데요. 그 제가 체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가지고 아무래도 기성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한테 사이즈 큰 감도 있고 좀 이렇게 맞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을 변동을 제 맛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아서 한번 이제 이용을 해보고 만족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계속 이용하게 됐습니다. 차이도 차이인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자기 만족이 가장 크죠. 아무래도 기성복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약간 좀 디테일하게 옷을 보는 편이기 때문에 카라 모양이나 커프스 모양이나 아니면 뭐 기장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맞춤이란 거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와이셔츠는 멋진 슈트에 맵시를 완성하는 기본인 만큼 멋쟁이라면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셔츠를 고르는 조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좋은 셔츠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원단이죠. 일단 왜 원단이냐면 셔츠는 무조건 속옷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안에 이제 속옷이라고 하죠. 이너웨어를 거의 안 입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살갗에 닿는 면적이 셔츠가 제일 신체적인 요건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랬을 때 활동을 할 때 땀이 나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했을 때 이 셔츠 원단이 자기 몸에 이제 흐르는 땀을 잘 흡수를 못 해주거나 그냥 흘러내린다면은 굉장히 몸이 불쾌해지고 냄새도 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셔츠에 좋은 요건은 원단의 질이라고 봅니다. 매운 100%로 되는 원단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치자면은? 그 다음은 이제 일단 색감이죠. 왜냐하면 색감이 화려한 것도 있지만 단순한 것일수록 색감의 종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 색감이 자기 얼굴에 잘 맞고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의류들과 잘 어우러지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색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도 한번 네. 주문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컨택을 해서 한번 네. 한번 제 스타일들 한번 네. 맞춤 셔츠를 한번 제가 주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의 체형과 얼굴형, 피부톤에 맞는 좋은 셔츠를 선택하는 것이 셔츠 고르기의 관건. 그렇다면 MC 최동현 씨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셔츠는 무엇일까요? 고객님이 이 셔츠를 입었을 때 이런 어깨 부분이나 이런 데가 얼마나 잘 펴지고 울지 않는지 접히지 않는지라는 걸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셔츠가 이 정도 펴지는 거 보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체형에 잘 맞는 그런 셔츠예요. 저도 지금 입었는데 네. 그 저는 맞춤 셔츠는 처음인데 네. 굉장히 편하고 네. 사이즈를 예. 슬림하게 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고요. 그래. 자기한테 맞는 체형으로서 사이즈를 뭐 슬림하게 잡아간다면은 예. 불필요한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슬림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맞춤 셔츠. 최동현 씨,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40대 매력적인 중년 신사의 조건은 단지 패션과 뷰티만 쫓는 그루밍이 아닌 비주얼과 매너, 그리고 커리어까지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품격과
원숭미가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는 아빠, 남편 혹은 아저씨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들이 이제는 신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패션에서 뷰티까지 그만큼 자신을 꾸미는 데 있어서 그 열정이 대단해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좀 일에 지치고 주변에 눈치가 보이더라도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감도 훨씬 더 커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년 남성들에 대한 편견을 우리부터 좀 내려놓아야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년 남성들이 더 당당하고 품격 있는 신사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